그래도 그 아 이걸 내도 누군가 좋아해 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네. 자신감이 하게 됐어요. 아, 예. 예. 근데 진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저 가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뮤지션들이 단명하는 이 정말 그런 현실에서 이승환 씨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음악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저희 후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힘이 돼요. 예. 아, 나도 저렇게 좀 오랫동안 음악을 해야지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고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아무튼 뭐 이승환 씨 이번 또 새 앨범 또 대중들한테 많은 사랑 받기를 바라고요. 공연 네. 계속 승승장구 하시고요. 네. 오늘 또 좋은 무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곡입니까, 다음 곡은? 다음 곡은 이제 새 앨범에 들어갈 신곡인데요. 예. 예, 그, 내 마음이 안 그래라는 곡이고. 예. 예, 예. 좀 가사 내용이 좀 살아보신 분들, 사랑을 이렇게 심하게 열병을 알아보신 분들, 만 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요. 예. 제목이 내 마음이 안 그래. 예. 예. 이 노래 일단 청해 보고요. 그리고 이승환 씨는 준비되어 있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또 좋은 무대가 더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이승환 씨였습니다. 자리 원은 게 거짓말 그라면
감사합니다. 네, 감히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기에는 제가 너무 떨리고 있어서요. 네,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이 곡을 처음 아직 발매가 안 돼서 처음 들어보신 곡이고 저도 처음 해본 곡이라 네, 아무쪼록 저에게나 여러분께 모두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자 그러면.